패턴 모델링 32초 폴리곤 이해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D Max가 가지고 있는 폴리곤을 이해해야 물체를 만들 때 면을 쉽게 나눌 수 있고, 기본 면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알고 있으면 필요한 모델링의 면 나누기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명령어를 사용해서 면을 나누게 돼요. 3D Max는 그런 기본적인 걸 알고 모델링을 진행하면 좀더 쉽게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면 분할을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런 면 분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Max는 기본적으로 사각면을 갖게끔 물체가 만들어집니다. 장면의 플랜을 만들면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면은 사각면들로 이루어져 있죠. 사각면을 분할할 때 세그먼트를 추가하면서 우리는 분할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사각면이지만 맥스의 기본적인 면의 개념은 삼각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두 개의 삼각형이 현재 보이는 사각형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럼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죠. 삼각으로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엔 사각으로 보이지만 그 삼각형을 찾아야겠죠. 어떻게 연결하고 있을까요? 대각선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이쪽 아니면 이쪽이겠죠. 그럼 기본으로 만든 플랜을 네 개로 분할하고 이 플랜이 가지고 있는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는 이 위에 Edit Mesh를 추가한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Edit Poly 작업을 하잖아요. Edit Polygon에서는 이렇게 사각, 오각, 육각에 해당하는 폴리곤들을 수정할 수 있지만 폴리곤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메쉬 개념으로 삼각면들을 수정하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삼각면이 필요하고 삼각면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죠. 극히 드물지만. 그런 경우에 또는 지금처럼 보이지 않는 삼각면들을 이해하거나 공부하기 위해서 Edit Mesh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Edit Poly에는 없지만 Edit Mesh에 있는 기능들도 있죠. 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모델링할 때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모델링 연습을 하면서 알아가기로 하고 오늘은 Edit Mesh라는 게 있다. 그리고 만들어진 폴리곤의 삼각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Edit Mesh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Modify 명령에서 Edit Mesh를 추가합니다. Edit Mesh를 추가하면 기본적으로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볼수 있죠. 여기서는 Face라고 되어 있고 Edge를 선택한 다음에 물체를 모두 선택하면 숨어있는 엣지를 볼수 있게 됩니다.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엣지가 보이죠? 기본 플랜이 만들어졌을 때 엣지는 오른쪽 대각선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 같진 않죠? 대단하진 않지만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 Edit Mesh를 복사해 놓고 사용하겠습니다. 카피. 기본 플랜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플랜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이번에는 두 개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터보 스무스를 주죠. 그럼 왼쪽에 있는 기본 형태 4개를 분할한 것과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여기에 에디메쉬를 페이스트합니다. 엣지를 모두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대각선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터보 스무스를 이용해서 면을 분할한 것뿐인데 엣지의 방향이 바뀐 거죠. 재미있죠?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령에 따라서 숨어있는 엣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 엣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가장 아래쪽에 보게 되면 Edit Mesh의 서페이스 속성 부분에 선택되어 있는 엣지를 보이게 하거나 숨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비저블을 선택해서 보이게 하면 숨어있던 점선으로 되어 있던 엣지들이 실선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제 확인하기가 쉽겠죠? 처음에 만들었던 물체도 Edit Mesh에서 엣지를 모두 선택하고 비저블로 보이게끔 해두면 방향이 반대로 된게 쉽게 확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메쉬 스무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플랜을 하나 만든 다음에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에디테블 폴리에서는 기본 명령으로 M 스무스가 있습니다. 이 M 스무스는 메쉬 스무스 약자로 명령을 선택하면 하나의 사각형이 네 개로 분할되죠. 엣지와 엣지를 연결하면서 그럼 이렇게 M 스무스를 이용해서 분할된 물체는 에딧 메쉬를 적용해서 엣지를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래 있던 사각형이 있었죠. 분할되기 전 사각형의 X를 그리면서 숨어있는 엣지가 보이게 됩니다. X 형태가 되는 거죠. 비저블로 보이게 해놓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게요. 똑같은 플랜을 만들고 에디테블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 M 스무스 옆에 있는 테셀레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테셀레이트도 역시 면 분할을 똑같이 해줘요. M스무스와 테셀레이트의 다른 점은 M스무스는 곡면을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고 테셀레이트는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면만 분할하는 겁니다. 이건 모델링 할때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 명령을 사용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번엔 테셀레이트를 이용해서 면을 분할했는데 물론 기본 형태는 똑같이 됐지만 여기에 에딧메쉬를 추가한 다음 엣지를 모두 선택하면 이번에는 마름모꿀 형태로 숨어있는 엣지가 보이게 됩니다. 비저블 해놓게 되면 완전히 M 스무스와 다른 형태가 되죠.
X자가 대각선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있는 수정 명령 중에 터보 스무스 말고 예전에는 많이 사용했지만 일단 여기에 메쉬 스무스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메쉬 스무스를 적용하게 되면 형태가 적용됐음에도 보이지 않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로컬 컨트롤에서 아이소 라인 디스플레이를 오프해 주면 분할된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 에디 메쉬를 추가하고 에디 메쉬의 엣지를 보게 되면 X자로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 X자는 어디서 본것 같죠? 비저블로 해놓고 보게 되면 에디 폴리의 M 스무스를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M 스무스가 메쉬 스무스니까 똑같은 형태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똑같은 플랜을 또 만들고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한 다음 엣지를 커넥트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이렇게 엣지를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위에를 선택하고 커넥트하고 아래를 선택하고 커넥트합니다. 그 다음 에디 메쉬를 추가한 다음 엣지를 보게 되면 불규칙한 것 같지만 규칙을 가지고 있죠. 이네 개의 규칙, 네 개의 규칙, 네 개의 규칙이 똑같습니다. 패턴이 보이죠? 이렇게 된 패턴. 이런 패턴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좀 불규칙한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규칙이 있는 거죠. 우리가 순서대로 커넥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커넥트를 하는 순서가 다르다면 다르게 생길 수도 있겠죠?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옆에 플랜을 하나 또 만듭니다. 이번에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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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합니다. 에디 메쉬를 추가한 다음 엣지를 모두 선택해 보면 역시 왼쪽에 봤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독특하죠? 이번에는 순서를 달리 해볼게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스위프트 루프에서 불규칙하게 해볼게요. 이렇게요. 에디 메쉬를 추가한 다음 엣지를 모두 선택해 보면 다른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선을 어떻게 추가하는가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추가될 수 있다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면 분할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연습해서 패턴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패턴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죠.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연습을 통해서 아, 그런 패턴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플랜을 만들고 네 개로 분할합니다. 그리고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테슬레이트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열어서 테슬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십자로 분할이 되는데 이 분할을 X자로 분할되게끔 하면 이렇게 에디폴리에서도 삼각형이 분할됩니다. 이런 형태가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테슬레이트는 두 가지의 분할 형태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플랜을 하나 만듭니다. 플랜이 자꾸 갈수록 커지네요.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이제 X자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만들 건데 수평 수직으로 가는 이 엣지들은 안 보이게 하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테슬레이트로 나눌 수 없겠죠? 나눈다고 해도 이 선들을 다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위에 있는 모델링 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툴에는 토폴로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토폴로지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바꿀 수 있는데 우리는 X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X자 모양의 패턴을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왼쪽하고 똑같은데 가로, 세로 선만 보이지 않는 상태로 면을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패턴은 작업에 많이 필요하기도 하겠죠. 제가 작업해본 바로는 이런 패턴이 많이 필요했어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는 토폴로지를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패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합도 할수 있고, 이번에는 면을 좀더 많이 분할해서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해보면, 에디탭을 폴리, 육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엣지를 하나 선택해주고 기준이 되는 엣지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블록 형태라던가 육각 형태는 기준 엣지가 하나 선택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수 있죠. 이렇게 해서 육각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블록 형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죠. 맥스의 기본 기능이 아닌 플러그인으로 쉽게 만들 수도 있는데 맥스에도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면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맥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알고 있으면 이걸 응용해서 더 확장성 있는 패턴들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떤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떤 기능을 이용해서 그 패턴을 만들지 머리에 떠오르게 되면 더 빨리 모델링이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패턴 모델링 책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맥스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기본 면, 삼각면과 면 분할을 살펴봤습니다.